뇌혈관 조영술은 혈관의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 뇌혈관을 직접 촬영하는 검사법입니다. 일반적으로 뇌혈관 조영술은 다리의 혈관 중 대퇴동맥을 통해 검사를 시행합니다. 뇌혈관 조영술을 위해 입원을 하며 입원 후 검사 동의서를 받고 인터벤션 시술실로 이동합니다. 뇌혈관 조영술 촬영은 혈관 조영 장비에 누워서 검사를 진행합니다. 대퇴동맥 주위로 국소마취를 시행 후 피부에 약 1cm 정도 작은 절개를 합니다. 특수한 검사용 카테터를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. 검사 시행 후 검사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검사가 시행된 다리를 굽히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. 검사 후에 통증이 심하거나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.